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 치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 위생학을 실천하며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178cm에 90kg가 넘는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질병에 걸린 적도 없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에너지 강화와 체중 감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질 수 있다. 자동차의 내부 부품들에 기름때가 끼면 깨끗이 제거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 그것이 원인이다. 독혈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중에서 우리 몸에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 신체에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은 흡수한 뒤 체내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성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 신체는 8시간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는 섭취 주기, 주로 먹고 소화시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 주기, 주로 흡수 및 사용을 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몸에 축적되는 유독 노폐물을 매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느슨한 몸매로 질병 없이 쾌적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펴낸 책들에서 항상 이 배출 주기를 강조해 왔는데 독소의 배출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의 그릇들, 그리고 집 앞의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렇다.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생략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생명이 가득한 수분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는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에 노폐물을 모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두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다만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불로 익혀서 가공하고 조리하면 그렇게 할수록 수분은 제거된다. 불로 익혀서 온갖 양념을 투하한 인위적이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수분이 많은 국물을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불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금과 양념에 절여진 죽은 물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몸속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당신도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관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조합함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것은 무슨 신통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유사한 침팬지는 빵과 파스타와 고기와 햄버거를 섞어 먹지 않는다. 오전에는 바나나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나무에서 식사를 할 뿐이다. 우리가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화에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준다. 야생 동물들을 보시라. 어디에도 7코스 식사나 9천 밥상을 즐기는 동물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혀끝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야생 동물들의 식사는 매우 간단하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씩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의 만성 소화장애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발생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엄격히 말하면 음식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무차별적으로 섞여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다. 음식물의 소화는 입속의 침에서 시작된다. 침에서 시작되어 위장에서 소화액이 나오면 본격적인 소화가 시작된다. 한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 소화액의 종류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사실 어떤 소화액이 서로 접촉하면 그 소화액 각각의 소화 능력이 감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섞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 고기와 감자, 생선과 밥, 닭고기와 국수, 계란과 토스트, 치즈와 빵, 시리얼과 우유 등 거의 항상 여러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는 골고루 방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소화될 수 없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위는 음식이 소장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썩어버린다. 식사를 마친 뒤 6시간, 7시간, 8시간 후까지 속이 더부룩했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대치되는 조합의 음식물,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골고루 섞어 먹었는데도 아직 특별히 소화 불량 증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 사실 호모 사피엔스의 신체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불편함을 견뎌내고 어렵지 않게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이 두통, 무기력증, 피부 발진, 허리 통증, 감기, 불면증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 이런 증상들도 모두 소화 불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단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해보자. 스테이크나 닭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 식사에서는 녹말 음식, 즉 감자, 밥, 빵, 파스타 등을 피하면 된다. 고기와 함께 여러 종류의 채소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채소와 과일 드레싱을 뿌린 녹색잎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한 번에 같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감자를 먹어라. 감자를 구워서 다양한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순전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관점에서만 본다면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살이 더 찐다. 정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거나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에 비해 건강과 장수를 방해하는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위 속에서 부패한 음식에는 영양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독혈증 수치만 높아질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제 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도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 지금 그것을 심어서 나중에 살아난다면 그것은 산 음식이다. 나는 지금 과일을 말하고 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0에서 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과일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즉,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들어있다. 또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및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최적의 영양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첫째,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통조림이나 조리된 과일이나 좋은 살균 주스는 위장에서 발효된 뒤 산성으로 변하여 체내 독성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몸속의 유독한 찌꺼기를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둘째,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해서도 안 된다. 사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디저트로 먹는 관습적인 습관이 문제였다. 과일이 소화가 더딘 다른 음식과 함께 위장에 남아있으면 빠르게 발효되어 위장 속의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즉,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침 식사를 강조하는 음식 습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주장은 완전히 상업적인 선동이다. 아침에는 하루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침부터 풍성한 식사를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린다. 여기에서 더 비극적인 사실은 아침밥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배출주기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독소를 제거해야 될 에너지가 위장에서 쓰이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이를 배출주기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이 중요한 주기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출 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비만과 질병은 가속화된다. 과일을 드시라.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 아침에 먹으면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배출 주기를 통해서 몸속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과일즙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음식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당신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바로 산소 때문이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다행스럽게도 자연계에는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한다. 비는 더러운 공기를 씻어준다. 그래서 비겐 날이 상쾌한 것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며 바다는 지구 곳곳의 공기를 끊임없이 재순환시키고 씻어준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작 3% 들어가 있는 공기만 호흡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진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진화해왔다. 7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유인원이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그곳에서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첫걸음을 뗀 지 4에서 5만 년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려 695만 년 동안 숲속에서 산 셈이 된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폐와 혈액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건강의 차이는 명백하다. 당신이 비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하시라.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이다. 내가 숲으로 도망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기의 최적 조합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숲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화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 시간이다. 새벽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들이 전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더럽히기 전에 해야 한다. 나는 가끔씩 차도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인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움찔움찔한다.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격렬한 호흡을 통해서 곧바로 들이마시며 뛸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 정말 당황스럽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길 원한다면 가능한 한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공기가 깨끗한 만큼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그 가치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수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불교에서는 단전 호흡을 커다란 수행법으로 여겨왔다. 오늘 하루만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하루만 실행해 보면 당신도 그 진가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은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생 때의 경험 덕에 정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호흡은 삶 자체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태부 깊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라. 차분하고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사람들이 아침에 혼미한 상태로 잠에서 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폐가 밤새도록 탁한 공기와 씨름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둘로 늘면 공기도 두 배 빨리 탁해진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좋은 방법이 있다. 나는 항상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창문을 여시라. 추운 계절이라면 창문을 2에서 3cm 정도만 열고 필요하면 담요를 꺼내서 덮어라. 다음은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은 언제 마셔야 될까? 그렇다. 목이 마를 때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리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묻는다. 나는 지금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간 진화하면서
언제 물을 마셨을까? 그렇다. 목마를 때 마셨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의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 의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물 섭취의 부정적인 측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자. 바로 식사 시간과 관련된 문제이다. 물은 아주 빨리, 즉 5분 정도의 위를 떠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다. 문제는 식사 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소화액은 액체이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 아니라 음식물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씹게 된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한다. 물론 도저히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물을 좀 마셔야겠다면 아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역효과를 최소화시켜라. 가능하면 오이나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이 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 소화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해소될 만큼만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말고는 다른 명백하고 확고한 규칙은 없다. 요즘 수돗물은 가히 스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화학물 범벅의 스프 말이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추가되는 화학적인 오염 물질들도 있는데 이는 물을 정화하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그 화학 물질들이 그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점이다. 물은 정수시설에서 여러 정수 과정을 거친다. 즉, 침전, 역화, 응고, 염소화, 브롬화, 요도화, 불소 첨가 등을 거친다는 뜻이다. 수돗물과 관련해서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수돗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적합한 물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증류수이다. 증류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이다. 유기 미네랄은 활성 미네랄이라고 불린다. 반면 무기 미네랄은 비활성 미네랄이라고 불린다. 공기, 흙,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대부분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 흡수할 수 없는 무기 미네랄이다. 식물이나 동물 고기에 함유된 미네랄은 사람이나 동물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유기 미네랄이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땅 속에서 흡수한 무기 미네랄에 물과 탄소를 화합하여 유기 미네랄을 탄생시킨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이다. 무기 미네랄은 수천 수백 년이 지나도 유기 미네랄로 변하지 않는다. 무기 미네랄을 물에 용해시키거나 햇볕을 몇백 년 쬐여도 절대로 유기질로 변하지 못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보충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기질은 무기질 상태로 영원하다는 말이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겠는가? 아니면 신이 주신 과일이나 채소나 과일즙을 통해서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겠는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오염이 가득한 시중에 골고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현명한 우리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물을 마셔라. 비타민과 효소와 미네랄을 3대 미랑 영양소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이 불에 익혀서 먹는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되면 비타민과 효소는 완전히 사망하고 유기 미네랄은 철저히 파괴된다. 내가 과일과 채소 등 살아있는 음식 위주로 먹으라고 강조한 이유이다. 당신이 죽은 음식을 멀리하고 산 음식 위주로 음식을 바꾼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돌이나 흙을 먹지 않는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돌을 세포 구조로 편입시킬 수가 없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실 때 그 미네랄은 무기질이다. 그것은 곱게 갈은 돌덩이와 같다. 그것은 흙이나 돌덩어리를 먹는 만큼이나 인체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 채석장이나 금관과 같은 광산 부근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는 농가에서 각종 질병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두 무기 미네랄이 가득한 물이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먼 조상이자 유전자 99.6%가 동일한 침팬지는 가뭄이나 산불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밀림에서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에서 매일 풍부한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 박사에 의하면 침팬지는 우리 상상과는 달리 식사에서 차지하는 육식 비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식사의 대부분을 과일과 채소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순수하고 정직한 진짜 음식이 아니라 불순하고 무익하고 생명력이 없는 가짜 음식이다. 이것들은 다 식품 가공 업체들 덕분이다. 우리의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만큼 그들의 지갑도 커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식물을 먹게끔 적응된 존재이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먹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방식의 관점에서 보면 식물이 정답이다. 다른 동물의 살코기를 먹게끔 설계된 모든 동물의 소화기간은 식물계에서 먹이를 얻도록 설계된 동물의 소화기간보다 상당히 짧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육식동물 혹은 잡식동물의 소화기관과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을 비교해보면 그 사실은 자명해진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육식동물의 소화기관보다 훨씬 더 길다. 이 규칙을 피해갈 수는 없다. 육식동물은 동물의 시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이가 짧은 장으로 설계되고 진화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먼 조상인 침팬지의 위장은 인간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생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내가 말하는 살아있는 음식이란 바로 과일과 채소이다. 거기에 약간의 견과류와 씨앗류를 추가하면 된다. 암은 익힌 음식을 먹고 자라난다. 조리된 식품을 덜 먹고 살아있는 식품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곧바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갈망하는 식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모든 신체의 기능이 향상된다.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영양소의 이용이 좋아지고 배출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 정화 기능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
모든 기계가 그렇듯 연료가 좋아지면 성능도 좋아진다. 조리는 살아있는 식품에 내재된 잠재적인 이득들을 파괴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85%를 파괴하거나 못쓰게 만든다. 효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섭씨 50도 정도에서 거의 모든 효소가 사망한다. 아미노산은 파괴되거나 아니면 소화되기가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로 바뀐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경험은 인체에서 떼어낸 암세포들이 익힌 음식에서는 잘 자라는데 같은 종류의 생식에서는 생존하지 못하는 광경을 본 것이었다. 산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산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되살아난다는 말이다.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낮잠이 중요하다. 낮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신체 기능이 향상되면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결국 건강도 좋아진다. 쉼은 과도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피곤하면 정신의 예리함과 체력이 크게 떨어진다. 낮에 피로가 쌓이면 밤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난다. 쉼은 또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한 2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른 저녁 시간에 과일을 먹는다면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가 되어 당신의 잠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과일은 독소 배출의 즉효약이기 때문에 밤사이 독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쌓아둠으로써 당신 몸에 큰 지원군이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 건강한 식품은 수면 요구량이 줄어들고 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햇빛이 시각과 온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이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햇빛은 식물과 동물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햇빛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육체적인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정신병적인 원인도 된다. 과거 지하 수용소에서 갇힌 대부분의 정치범들이 미쳐버린 이유가 바로 햇빛 부족이기 때문이었다. 공기, 물, 음식, 수면, 그 다음에 햇빛을 5대 법칙의 하나로 넣은 이유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